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14일 저격교육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격수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문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로 앞으로의 저격교육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미 해병대가 저격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병대가 주최한 올해 저격교육 발전 세미나에는 해병대 1, 2사단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 사령부 등의 저격교육 관계관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한 부대는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으며 미 해병대 요원들도 자리한 만큼 회의는 한국어와 영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저격교육 발전 세미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과거 전사에서도 나타난 저격수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저격교육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까지 저격수는 전장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격수를 양성하는 해병대 유일의 저격교육기관으로서 육군과 미 해병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는 해병대 사령관의 축사를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해 해병대 교육훈련단, 실무부대의 저격교육 체계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발표했으며 육군 특수전학교와 미 해병대의 저격교육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격수 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화 바탕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요 장면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는 저격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임무 수행, 교육체계, 교장과 교보제까지 분야별로 발표했습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저격 전문 교육 개설, 교관 편성 확대,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 시행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정종범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은 전천 후 운용 가능한 저격수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령부에서의 정책, 교육단에서의 교육정책, 이를 위한 실무부대에서의 전문적 훈련 세 가지가 조합될 때 강한 군대로 거듭납니다. 해병대는 저격수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능력이라며 전문적인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해 타군, 타국군과도 연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가 올해를 저격교육 발전 제도약의 해로 정한 만큼 세미나에서는 열띤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논의에서 나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격교육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